네,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만 잘하는 사람, 나는 프로백일러입니다의 저자 홍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하면 100일 단위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지금은 10번이 넘게 돼서 이제는 안 세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100일씩 끊어서 해서 100일 전문가 라고 이제 불리다가 제가 책을 내면서 프로백일러라고 이제 약간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단 100이라는 숫자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뭐쑥 마늘 먹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뭐 휴가도 있고, 뭐 수능 100일도 있고, 뭐 연인들 100일도 있고, 애기 100일도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렇게 100일을 하려는 분들이 생각하는 100이라는 숫자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딱 넘어가는 그게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면 좀 어떻게 그래도 좀 해볼, 좀 이렇게 기간이 길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100이라고 세 자리 숫자가 되면 되게 많다고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을 하는 게좀 심리적 장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하면 100일을 하면 3번까지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3번까지는 저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1년을 살때 우리가 그냥 100일이라는 계획 없이, 100일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일상을 살아요. 그러다 또 문득 딱 보면 6월이면 반이 다 지나갔네다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막 이제 덥고 그러면 벌써 추석이야? 막 그럼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 벌써 1년 다 갔네? 이렇게 그냥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을 딱 그런 캐치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00일을 하면 항상 내가 시간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시간을 잘 인식하면서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이란 시간 안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할 거고, 내가 계획한 거를 100일 동안 100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내 일상에 껴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나이에 제가 재능 뭐 이런 거를 운운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되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배운 것을 다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좀 익숙해질 때까지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배운 게 있었고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있었다면 딱 100일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저는 이제 무기를 장착했다고도 하는데요. 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유튜브 촬영하는 거 이렇게 뭐 1일 뭐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내일 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 배워서 내일부터 100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은 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내 기술, 내 무기. 예, 그래서 100일을 예,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생각 정리 부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마인드 맵이었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 맵을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마인드 맵을 했고,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그래픽 레코드를 또 했고, 뭐 글쓰기도 생각 정리죠. 정리를,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풀어내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 정리 그런 부분을 많이 해왔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생각 정리 그런 관련 책들을 보니까, 만다라 차트가 있는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 그거 엄청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한번 해봐야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100일들에 좀 이렇게 밀리고 밀리고, 예, 그러다가,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서 오늘 64일째, 예, 만다라 차트를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마인드맵이랑 뭐가 다를까
마인드맵은 가지로 그리는 거고 만드라 차트는 네모 칸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가 다를까라고 좀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의 그 생각에 딱 틀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슬럼프라고 하기에는 100일이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예. 그리고 좀 늘어지는 구간은 아까 그 60일에서 80일 사이 그 진짜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그 구간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놔버리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책 쓰면서 생각했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낮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시작해서 그 끝까지를 100으로 본다면 한 60%에서 66% 얘가 요만큼 왔을 때 이제 조기 가면 난 다 왔으니까 그때쯤에서 잠깐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왔으니까. 그래서 한 60% 70% 그 사이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거북이한테 이제 자리를 내주는 네,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4월 9일에서 4월 10일 그때가 이제 100일이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30몇일째에서 내가 하루를 딱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나 망 이제 끝 하고 딱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시간은 1월 1일부터 4월 9일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난 이미 100일이라는 기차에 몸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그 기차에서 그냥 내 맘대로 막 뛰어내리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36일째에서 내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하세요. 그래서 하시면은 뭐 4월 9일에서 100일이 됐으면은 나는 99개가 있겠죠? 그러면 하루 더 해서 100개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그 이후에 있을 때 하나를 더 채우시던가. 어쨌든 중간에 그냥 이렇게 딱 손 딱 놔버리지 말고 그 100일 딱 그 구간 안에는 항상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서 생각을 그 시간을 이렇게 개념화 하면서 100일이라는 블록 안에 딱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 같아요. 100일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100일을 할 수 있는 거를 100일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일을 할 때는 오늘이 30몇일째고 그러면 이제 다시 뺄셈을 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았지 그거를 매일매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며칠째고 이제 앞으로 며칠이 남았다. 근데 이제는 제가 100일 몇 번 했는지 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셀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게 100일이 8월 9일까지라고 할게요. 100일째 되는 날이 그러면 오늘은 며칠이에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8월 9일이 안 됐으면 그냥 오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돼서 내일 날짜 딱 봤는데 아직 8월 9일이 아닌데? 그러면 아직 100일이 안 된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며칠째인 게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일을 한 텀을 쭉 해나갈 수 있는 힘? 그거를 저는 이제 100일력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100일력과 100일을 했다는 그 성취감, 만족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100일을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100일을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돈 안 돼도.